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메이커즈의 송상은입니다.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니 해도 육아 문제겠죠. 이런 고민들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요. 국공립 보육기관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 5명 중 1명은 7개월 정도의 대기 기간을 거쳐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직장맘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극히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어서 대한민국의 보육시설이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루빨리 여성 인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도 슈퍼맘 리턴즈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1부 오늘도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재취업 정보 카드 가져오신 분은요.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올해는 좀 돈이 되는 일복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정보 또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캐스터 조영주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꿀정보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날씨는 춥지만 우리 슈퍼맘 언니들을 녹여드릴 따끈따끈한 정보 그리고 재취업 이야기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자, 이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유망 직업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정민아 선생님, 오늘 추천해 주실 직업은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새해가 되고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혹시 새해를 맞이해서 두 분 뭐 새롭게 구입하신 게 있으신가요? 새해를 맞이해서요? 다이어리. 네, 저도요. 네. 다이어리 속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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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아니에요. 네. 다이어리를 쓰신다고 하니까 두 분 다 좀 계획적인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네.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라 안 적어놓으면 큰일 나요. 중요한 건 12월까지 알차게 쓰시느냐가 맞아요. 네, 차이가 네. 있지만 네. 네. 그 새해를 맞이해서 연말연시에 한 11월부터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어리 달력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요즘에는 네, 손글씨로 디자인된 제품들이 특히나 더 많이 구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다이어리를 비롯한 문구류뿐만 아니라 뭐 TV 드라마나 영화 포스터, 뭐 다양한 제품에 많이 이제 손글씨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손글씨를 개성 있게 디자인을 하는 캘리그래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캘리그래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는 직종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좀 대중적인 직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생소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명칭 자체가 요즘 많이 좀 알려지 했어도 아직까지도 좀 생소하실 텐데요. 먼저 네네. 캘리그라피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저희가 학창 시절에 뭐 초등학교 때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서예 네. 해서 뭐 이제 좋은 말 쭉 따라 쓰는 것들 네. 하시고 뭐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는 네. 어느 집에 가보면 네. 이제 상 받은 건 액자에서 부모님들이 보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서예를 바로 캘리그라피라고 네. 네. 부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예를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손글씨로 하는 아름다운 전문적인 네, 핸드레터링 기술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여기서 캘리는 이제 아름답다는 미를 의미를 하고요. 네. 그라피는 뭐 기법이나 서풍을 얘기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즘은 네, 개성적인 표현으로 주목받고 있는 캘리그라피. 네, 기계로 쓰는 게 아니라 뭐 컴퓨터로 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글을 쓰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쓰는 이의 감성, 보여주고자 하는 그 드러내고자 하는 감성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런 글씨를 쓰는 전문가를 바로 캘리그래퍼라고 합니다.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연화장을 사러 갔다가 네. 엽서 코너에 가서 엽서를 하나 샀는데 네. 굉장히 개성 있는 글씨로 붓글씨로 네. 너의 향기가 좋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연화장 맞나요? 네, 연화장 맞나요? 상당히 네. 오글거리는 그런 멘트들이 네. 여러 개 있어서 제가 네. 3장 정도 구매를 했는데 네. 그런 거 말하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단순히 글씨만 예쁘게 쓴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네. 학창 시절에 글씨 좀 쓴다는 얘기를 들어서 하면 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부업이 될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게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인 서예고 상업적인 서예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손글씨만 잘 쓴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뭐 과거에 글씨를 쓴다는 게 문자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었다면 네. 요즘은 말 그대로 뭐 너의 향기가 좋다 이런 것처럼 네. 나의 감성을 전달하고 네. 표현하는 네. 데 있어서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어서 시각화하는 작업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네. 캘리그라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에 맞춰서 글자체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 쓸 때마다 저희가 글씨를 계속 한 사람이 쓴다고 해도 계속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달라지죠. 네. 네네. 그때 기분이 또 컨디션에 때. 따라서 달라질 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네. 학생 때는 내가 좋아하는 볼펜으로 쓸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또 달라지는 것처럼 네. 쓸 때마다 또 달라지는 게 있어서 네네. 원하는 감성을 극대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게 캘리그라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서체로 딱 완성이 되려면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지면 안 되지 않나요? 그건 어떤 서체로 딱 완성이 되면 그때 네. 이제 그건 이제 어떻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뽑아냈듯이 서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네. 보통 이제 네. 컴퓨터 보시면 한동안 뭐 산돌체 뭐 이렇게 네, 해서 무슨 체 해야지 사람 네. 이름 붙여서 한 체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약간 손글씨 느낌을 주는 부드러운 글자체 뭐 이렇게도 많이 개발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용으로 나눠지기도 하거든요. 아, 네. 뭐 이제 뭐 포털에서는 나눔 글꼴 해서 뭐 다운 받아서 쓸 수 있게도 하듯이 네. 퍼지고 있는데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급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업화돼서 이 한 장에 이제 그 만들어내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요. 그럼 네. 이제 자기가 어떤 직접 직업으로서 캘리그래퍼가 된다면 자기의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그런 작품들이 그렇죠.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작가가 하나의 서체만 갖고 있진 않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걸 업으로 하려면은 어떤 전문적인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그 캘리그래퍼가 되시기 위해서는 네,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네네. 네, 그 캘리그래퍼가 되시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글씨만 잘 쓴다고 네. 되시는 게 아니라 네. 감성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말 그대로 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자이너가 되셨다고 했을 때 그 상대 고객이 의뢰하는 감성을 잘 표현을 해주시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해지시고요. 그리고 네. 글씨만 잘 쓰시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디자인적인 부분들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인디자인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엽서 제가 네. 샀던 엽서도 있고 다이어리 달력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꼭 그게 화선지에 불글씨로 쓴 그런 글씨들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뭔가 색채도 가미할 수 있고 더 많은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선생님? 네. 뭐 저희가 그냥 노트에 필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화선지에 붓으로 이제 글씨를 여러 차례 쓰시겠죠. 다양한 네. 느낌으로 고객과의 조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시안을 확정을 하게 되시면 네. 네, 그걸 그대로 제품에 사용하기보다는 네, 컴퓨터로 스캔을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날리는 거죠. 그 글씨만 자유롭게 여기저기 쓰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새로 추가하는 배경에 맞춰서 글자의 뭐 굵기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적으로 이제 수정을 해서 네.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쓴 글씨를 가지고 변형을 통해서 많이 이제 재생산을 하실 수 있죠. 이미지를. 네. 그렇군요. 네. 근데요, 제가 요즘에 이런 캘리그래퍼들이 활동하는 주 무대 중에 하나가 바자회 장소나 이런 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줄이 길게 서 있는 데를 가보면은 뭐 수첩이나 뭐 노트 네. 이런 걸 사면 그 위에다 이렇게 원하는 문구를 작성해주는 네.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걸 꽤 많이 받더라고요. 네. 써주기만 하는데 몇만 원씩 받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줄을 서주고 이게 받는 이유가 물어보니까 그냥 그 글씨가 주는 글씨, 글자체가 이뻐서뿐만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감성 같은 게 녹아져 있어서 선물하기엔 너무 좋다 이런 네. 이야기들 많이 하시던데 앞서서 정말 기술적인 글씨의 실력 외에 감성이 필요하다 해주셨는데 그 외에 또 혹시 필요한 그런 자질 같은 게 있다면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네. 캘리그라피를 처음에 하시기 위해서는 감성적인 준비도 필요하시고 네. 어느 정도 관심은 당연히 있으셔야겠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그라피 자체가 서예를 기반으로 먼저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하시는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서예를 전공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디자인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그래픽 디자인이나 네. 포토샵을 하실 줄 아셔야 돼서 그런 작업을 하시다가 좀 더 관심의 영역을 넓혀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꼭 그쪽 분야를 전공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좀 시작을 하실 수 있을 만큼 많이 대중화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네. 네. 그리고 한국 캘리그라피 디자인 센터에서는 자격증을 자격증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뭐 머리 아프시겠지만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내가 이만큼의 자격이 된다라는 네. 걸 보여 주셔야 되니까 네. 자격증은 이제 1, 2, 3급으로 해서 나뉘어져 있고요. 네. 네. 1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급을 취득하신 이후에 실무 경력이 2년 이상 그리고 2급 취득 후에 지정 교육 기관에서 전문 과정을 72시간 이상 수료하셨을 경우에 취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2급 같은 경우는 3급을 따시고 실무 경력 1년 이상 그리고 전문 과정 36시간 이상을 수료하시고 3급은 처음에는 정규 과정 24시간 이상을 네. 수료하시고요. 또 디자인 관련해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 있으시면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독특한 글자체만 있으면 할 수 있겠지 했지만 또 이게 업으로 들어가면 이런 자격증까지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요. 좀 더 전문적인 접근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캘리그라피 디자인 자격증 따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으로는 어떤 걸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좀 네. 이렇게 정보를 막 찾아봤는데요. 네. 훈련 기관에 따라서 교육 과정은 다소 상이할 수 있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한국 캘리그라피 디자인 센터의 교육 과정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세세한 과목보다는 반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붓을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 표현부터 뭐 붓을 어떻게 잡고 뭐 이제 재질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시간. 네, 그래서 이제 글꼴을 처음에 배우시는 과정이 되고요. 네. 전문반은 붓뿐만 아니라 그 외에 각종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자신의 감성과 느낌을 표현하는 그리고 네. 글꼴에 맞는 이제 레이아웃과 구사 방법을 배우는 과정, 중급반이라고 네. 하실 수 있고요. 네. 네. 작가반은 그 타이틀에 맞게 다양한 표현과 예, 제일 중요한 작가한테는 나만의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나만의 글꼴을 완성하시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교수법 같은 것도 같이 배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자격증 대비반으로 해서 이제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같이 하시는 반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먹그림 반이라고 해서 네. 그 저희가 서예로 글씨만 써봤지 이제 어떻게 뭐 농도 조절을 하면 느낌이 다른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네,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런 발목과 세계농담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그 밖에 본인이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기업체 단체 강좌 뭐 네. 학교나 기관을 통한 외부 강좌 뭐 이런 데서 또 운영하는 단기 과정도 있다고 하니까요. 아. 네. 관심 있으면 짧은 것부터 한번 수강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정규반, 전문반, 자격증 대비반 그리고 네. 또 작가반이랑 먹그림반까지 네. 반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특징인 것 같은데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시험 내용이 선생님 어떻게 될까요? 네. 뭐 면접도 있을 거고 또 네. 그런가요? 네. 항상 궁금하죠. 시험에 넘어야 네. 할 상. 그 캘리그라피 디자인 센터를 기준으로 자격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1급 같은 경우에는 네, 1차, 2차 나눠져 있고요. 2차에는 네. 말씀하신 면접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 역시나. 네, 그래서 저도 이건 조금 놀랐던 부분이고요. 면접을 왜 해봐야 되죠, 도대체? 네. 아마 제가 본 건 아닌데요. 인성이 자기의 작품세계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나요? 네, 추측하건대. 왜냐하면 디자이너는 본인의 작품세계에 대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설명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접이 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추측을 네. 합니다. 네. 예, 그리고 1차 말하자면 이제 면접을 보시기 전에는 5개의 주제를 가지고 캘리그라피를 이용해서 포스터, 광고물, 뭐 공산품 등의 디자인물을 각 한 점씩 제작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미지나 내용은 자유로 하되 캘리그라피 글자가 5글자 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네네. 네.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 디자인 포트폴리오는 5점, 뭐 크기는 A4 용지 사이즈,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2, 3급 같은 경우에는 1차로 2개의 주제를 가지고 캘리그라피를 이용해서 역시나 뭐 포스터, 북타이틀, 광고물, 이렇게 디자인을 각각 한 점씩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지 안에는 캘리그라피가 적어도 다섯 글자가 포함이 되셔야 되고요. 네네. 2차는 1차 응시에 제출한 문장을 30분 동안 쓰시고 제시된 공통 문장을 또 30분 동안 쓰시고 네. 40분 동안에는 창작 문장을 쓰시고. 와, 네. 그렇군요. 역시 뭐든지 시험은 네.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시험을 봐야 되겠다 딱 하면 어느 학원부터 다니지 이 생각 먼저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훈련받을 수 있는 기관들, 뭐 학원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지 좋은 결과를 또 낳는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 실제로 인터넷에 캘리그라피를 검색을 해보시면 운영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좀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활동하고 계신 전문 작가분들이 운영하시는 네, 강좌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공방에 가서 이제 뭐 기초반, 전문가반, 작가반 이렇게 수강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여성 인력 개발 센터나 이제 거주지 인근의 문화센터에서도 취미반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여성 인력 개발 센터에서 정말 안 하는 강좌가 없는 거죠. 정말 예, 여성을 네. 위한 네, 일자리 알선도 해주시고 다양한 네. 이제 직업 훈련도 지원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좀 특히나 작가분들이 운영하시는 반들은 제가 보니까 뭐 한 12주에 50몇만 원씩 이렇게 금액이 조금 상당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그 고용노동부에서 내일 배움 카드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나오네요. 네, 네. 내일 배움 카드도 쓸 수 있군요. 네. 네. 물론 예전에 소개드렸던 다른 직종만큼 지역마다 훈련 기관이 있는 건 아닌데요. 검색해서 보시면 신규로 이제 개설되는 지역들이 있으세요. 아, 네.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런 비용적인 부분도 좀 지원을 받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그렇게 학원 가는 시간도 조금 어렵다. 그리고 아직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네, 저도 놀랐는데 요즘에 책도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아, 네. 네. 전문 작가분들이 그리고 네. 이제 처음에 취미로 시작하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작가 반열에 오르면서 초보였던 내가 어떻게 작가가 됐는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책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캘리그라피는 작가분들마다 성향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세요. 맞아요. 네, 개성이 네. 다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조금 더 가깝게 감성을 느끼는 분의 이제 책을 먼저 구해서 아, 내가 어느 부분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부분이 더 많구나. 어떤 부분을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구나. 네. 그런 걸 먼저 알고 시작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네. 책을 좀 읽어본 것도 네. 좋을 것 그래서 같네요. 그래서 저도 샀어요. 네. 학원도 있고 지금 내일 배움 카드제를 이용해서 또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네. 지정 학원도 있고 책도 있고 홈페이지 네. 보면은 굉장히 네. 자세히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교육기관이 뭐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이런 데를 나한테 맞는 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실 때 주의하실 분들은 일단 취미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아까 말씀드린 뭐 거주지 인근의 문화센터나 혹은 네. 뭐 대학교 내에 마련되어 있는 평생교육원 이런 데서 가볍게 하시는 게 좋은데요.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인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렇죠. 뭐 일자리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자질을 갖추고 계신 분인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요. 선생님을 잘 골라야 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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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여주는 거는 조금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신 경우도 네.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초보가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해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검증하면 돼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프로필 같은 거 많이 검색을 해보시고요. 아. 보통 그 작가분들이 운영하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네. 그분들이 했던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검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왜냐하면은 실력이나 지식이 약간 내가 바라는 것만큼 미치지 못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좀 업무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훈련 기관의 교육 내용을 보시고 수준이 네. 나에게 필요한지 나보다 더 낮은지 아니면 너무 높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전통적으로 서외만 해오신 분들은 내가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쓰고 싶은지에 대해서 목적 좀 확인을 해보시고 네. 그리고 나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동호회 모임처럼 정해진 공방이 없이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하시는 분들보다는 본인만의 공방을 갖고 계신 분들, 동호회 수준이 아닌 강사를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유의사항까지 꼭 챙겨가시고요. 사실 이제 이런 힘든 교육과정을 거쳐서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다면 이후로 정말 취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궁금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취업의 네. 방향도 좀 짚어주시죠.
지금 뭐 이제 디자인이다, 상업적인 예술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캘리그라페어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사무직처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디자인이나 서예 쪽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거나 투잡이라고 하죠. 겸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디자인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네, 가르치는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한국 캘리그라피 디자인 센터에서 보면 네, 작가가 아니신 분들 중에서도 본인 작품을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셔서 네, 협회에서 선정이 되시면 그게 이제 제품으로 나올 수도 있대요.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저작권을 가지고 그렇죠. 제품에 대한 이제 창업에 대한 그런 네. 수입도 발생이 되실 수가 네. 있죠. 어떤 데서 서체로 딱 인정을 받게 되면 네. 그 수입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으세요. 그 네. 전문 작가분에게 이제 큰 기업에서 네. 기업의 새로운 브랜드에 대해서 로고를 제작해달라라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이제 일에 대한 금액이 좀 많이 뛰게 되겠죠. 내 권리니까요. 네. 그리고 동시에 경력이 되시니까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이것을 업으로 하시는 분은 앞으로의 그 전망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정매현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캘리그래퍼가 앞으로 좋은 직장이 직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시는지요? 네. 뭐 예전에 한때 그 전자책이라고 해서 이북이 막 나온다고 했을 때 다들 예상했던 게 그러면 이제 종이책은 죽을 것이다. 네. 출판 시장이 이제 뭐 점점 사양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요즘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네. 네. 종이책은 종이책대로, 전자책은 네. 전자책대로. 저는 책은 꼭 종이로 봐야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들고 컴퓨터로 보면 힘들어요. 네. 네. 또 눈이 침침해지고 네. 아파서. 그런 것처럼 이제 산업화되고 디지털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지만 네. 역으로 아날로그적인 것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인 부분에도 캘리그라피, 손글씨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네.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글씨만 쓰시는 게 아니라 뭐 영화 포스터, 드라마 네. 타이틀, 그리고 뭐 가수들의 앨범 디자인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네. 네, 그리고 뭐 다이어리를 비롯한 문구용품, 그리고 생활용품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그리고 제가 접했던 엽서 이런 거 보니까 네. 거의 대부분 문구류였어요, 선생님. 네. 근데 문구류 말고 캘리그라피를 접할 수 있는 거 또 아니면 접해보셨던 게 뭔가 있을까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결혼할 때 청첩장 네. 디자인 고르시잖아요. 그때 네, 쭉 이제 디자인을 살펴보는데 제가 네. 조금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마침 결혼합니다라고 글씨를 쓰신 게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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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로 나는 이걸 할 테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 네. 환경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물병을 가지고 다니자는 캠페인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 많이 유행했던 그 물병 중에 하나가 뭐 마이보틀 해서. 네. 네. 저도 그건,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건 역시도 네. 캘리그래피에 해당. 컴퓨터로 그대로 인쇄한 것보다는 손글씨 느낌이 더 많이 나시는. 굉장히 모던하고 예뻐요. 네. 그게 심플하면서. 그리고 네. 작년에 흥행했던 영화 이순신 장군이 나오시는 영화 명량이요. 명량도 네. 포스터에 이제 선 굵게 나온 영화 제목도 역시. 네. 캘리그라피죠.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요, 이런 자기만의 어떤 글자체가 있는 분들은요, 이걸 뭐 업으로 삼기 전에 그냥 사람들 선물을 네. 네, 자기 글씨로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네. 두꺼운 종이에다가 덕담 써서 주고 이러면 네. 어떠한 네. 선물보다 굉장히 값진 것 같고 네. 받는 사람도 고마워하고 하니까 선물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런 네. 장점이 있지 않을까 기억이 오래 남고요. 맞아요. 네. 자, 근데 저는 앞서서 제가 좀 혼돈스러웠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 말씀해주신 이 캘리그라피랑 이 평소에 이제 그냥 우리 팝 예쁜 글씨라고 네, 하는 예, 예, 네. 그런 것들의 차이가 정확히 뭔지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POP 같은 경우에도 네. 한때 굉장히 많은 이제 유행을 탔었는데요. 네, 네. POP는 이제 포스터 물감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한 장으로 완성하셔서 이제 그 하나의 작품으로만 활용하신다는 게 있죠. 네. 물론 더 이제 눈에 띄고 바로 이제 설치해서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네. 캘리그라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씨를 쓰고 스캔을 떠서 네. 컴퓨터적으로 수정을 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분야에 재생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계속 찍어내는 거죠? 그렇죠. 뭐 옷에도 할 수 있고, 네. 엽서에도 할 수 있고, 네, 뭐 유리창에도 할 수 있고, 네. 네,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셔서 하나를 가지고 이제 여러 이미지로 확대 재생산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유망한 직업 캘리그래퍼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여성 우대해 주는 채용 정보 영주 씨가 전해 주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재취업 프로젝트 속 작은 코너, 여성 직원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궁금하시다면요,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주식회사 부림 캐터링에서 단체 급식 조리사를 모집합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고요, 월 175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입니다.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단체 급식 조리사는 슈퍼맘 리턴즈에서도 소개해드린 적 있는 직종이죠. 이 정보 기다리고 있었다, 나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신 후 서류 접수를 하시면 면접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재가노인 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를 모집합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고요, 시급 5,580원 이상의 임금 조건입니다.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노인복지센터인 만큼 이 노인분들을 잘 케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어야겠죠? 근무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와 자격증 사본을 준비하셔서 반드시 방문 접수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연락처를 참고해 주세요. 배트메이트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웹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경력과 학력 역시 무관하고요, 월 12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입니다. 서류 접수는 201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입사 희망하신 분은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있으시다면 함께 제출해 주세요. 접수는 팩스와 이메일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취업에 꼭 성공하세요. 내게 꼭 맞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 하시는 분은요,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로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정보였습니다. 네, 새해에도 저희 여성을 우대하는 채용정보 매일같이 업데이트됩니다. 보다 많은 분들께서 채용되는 그날까지 저희 더욱더 열심히 뛸 테고요. 자, 오늘 일부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성을 위한 맞춤 정보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1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